네, 천만 개비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 1타 강사쌤들에게 주식을 배워보고 있는 예비 불개미 한유진입니다. 불개미 주식학원이 지난주부터 이제 개강을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2주차 강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수강 신청까지 성공하신 여러분들이 1타 강사쌤들의 이제 족집게 강의까지 정말 알찬 내용이 가득했다라는 후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처럼 수강 신청에 실패하신 분들도 이번 주에 이제 TV 방송에서 진행되는 쌤들의 강의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고요. 중간에 진행되는 수강 신청 방법을 통해서 꼭 이번 주에는 히든 방송까지 수강 신청에 성공하셔서 이번 주에는 다가오는 배움의 기회를 모두 잡아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불개미 주식학원 월요일 1교시에는 어떤 쌤들이 꽉꽉 채워주실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천만개미 주식학원, 불개미 주식학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거 올라가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 사시는 게 아니라 눌림목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을 정확하게 알아야 네. 돈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주는 힌트를 알면 주도주가 보입니다. 이 종목이 주도주인 것. 추세가 역전이 되고 있다. 네.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강의 매매는 점심 전에 끝나야 돼요. 저희 이제 매도했죠. 점심 뭐 먹으러 갈까요? 김치찌개 콜? 아, 좋아요. Girl, I don't know how you do it with me so old. You're just showing what is... 돈의 흐름이 몰려드는 이 섹터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거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너무 어려워요. 계속 들으면 쉬워집니다. 주식은 치고 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만약 대한민국 주식 1타 강사들의 쪽집게 강의 불개미 주식학원과 함께하세요. 네, 불개미 주식학원 월요일 1교시는 이 두 분의 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앉아계시는 수빈쌤부터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수빈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또 잘 보내고 오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도 오늘 더 다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제가 대장주를 발굴하는 팁 네 가지를 좀 드렸는데 오늘 그때 방송 아직 좀 가물가물해요. 한 주간 쉬었다 오니까 자꾸 내 머릿속이 좀 어지러지래요. 메모를 하려고 했는데 놓쳤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또 복습해드리고 오늘 또 새롭게 과연 이 유망산업은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한 포인트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준비했으니까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 끝까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수빈쌤과 함께 또 강의를 도와주셨던 미남쌤도 옆에 나와 계신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남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 9시 1교시 같은 경우는 이 주미남, 미남쌤과 함께 또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 이제 방송 이 학원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네, 저희 이제 과목 이름이 이제 시장의 힌트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시장에서 주는 힌트를 저희가 또 확인을 하고 추적을 하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또 투자 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또 확인하고 그다음에 관심 종목까지도 또 이어가는 것을 좀 해보도록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미남쌤과 수빈쌤 두 분의 쌤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 넘쳐나는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압축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주도 섹터를 찾고 주도 주까지 찾아보는 방법을 좀 간략하게 저희가 배워봤는데 이제 지난주에 월요일에 이제 쉬는 날이기 때문에 개강을 화요일에 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하루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에도 두 분의 쌤이 또 새로운 이제 강의와 함께 지난주에 복습까지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방송을 꼭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미남쌤의 강의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의 과목, 네, 이 1교시의 이제 과목이 시장의 힌트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도 저희가 이제 이 시장에서 또 수많은 정보들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또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것들 좀 확인하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그 이제 포인트들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관심 종목까지 이어가는 방법들을 이 과목을 통해서 좀 확인하시면 좋겠다, 알아가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또 이제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 우리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어떤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릴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릴지 그건 이제 차차차 이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알아가시면 그리고 우리 또 앵커분 우리 학원 이 학생이요? 네, 유진 학생분과 네. 그다음에 이제 수빈 쌤도 알아가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네 여기 이제 인물이 한 분 나와 계세요. 이건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두 다 아시는 분들일 텐데 혹시 이 유진 학생과 수빈 쌤 아시나요? 당연히 알고 있죠. 화성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 제가 이거를 왜 처음부터 이제 말씀을 해드리냐? 제가 이거를 이제 실제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여쭤보고 주식을 안 하시는 이제 제 지인분들에게 여쭤봤어요. 누구냐? 이게 누구인지 아시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대부분 다 당연히 일론 머스크 이렇게 딱 답이 나왔어요. 뭐 물론 이제 이것도 다 답이 맞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에서는 이제 막 외국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 비트코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만큼 우리 이제 뭐 모두 다 정답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이제 처음부터 말씀을 해드리냐면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하면은 당연히 전기차가 생각이 나죠. 근데 최근에 이 테슬라 관련된 일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핫한 이슈였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기대감이 컸어요. 근데 그 기대감이 오히려 좀 실망감으로 바뀌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처음부터 좀 재밌게 시작을 하기 위해서 네,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분의 좀 사진을 이제 갖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데이 관련해 가지고 네, 최근에 굉장히 좀 핫한 이슈였습니다. 10월 1일 네, 실제 일정이 이제 진행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실제로 또 이제 이슈화가 되면서 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와 줬는데 자, 지금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왜 기대감이 그렇게 컸냐라는 걸 이제 보셨을 때에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주주총회에서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AI 데이 2부에서 사람들이 매우 놀랄 것 같다라는 직접적인 굉장히 좀 자극적인 멘트를 했어요. 매우 놀랄 것이다. 그런 만큼 많은 사람들이 놀랄 거야. 그만큼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게끔 좀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했었던 게 로봇의 외모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로봇을 이제 출시를 할 건데 이번에 이제 시리품을 발표를 할 건데 그 로봇의 키가 172cm이고 몸무게는 57kg이야. 그리고 이 로봇이 운반할 수 있는 용량이 20kg이나 되고 순간적으로 들 수 있는 뭐 무게가 68kg이야. 이동 속도는 어떻게 돼? 이런 다양한 네, 인상착의들과 그런 로봇에 대한 뭐 외모들. 네, 그리고 로봇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뭐 볼트를 집어 가지고 렌치를 촬영해 껴줘라고 이제 주문을 하면은 로봇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 어느 상점에 가가지고 다음 물건을 가져다줘 뭐 주방에 가가지고 뭐 우유를 가져다줘 이런 이제 단순한 그런 작업들까지도 가능한 로봇을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말 제가 끊어서 너무 죄송한데 네. 이렇게 정보를 저희가 좀 추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정답이 벌써 나온 것 같아요. 로봇 중가요? 제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번 시간에는 네. 그 주제에 모자이크가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맞아요. 아까 로봇에 모자이크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네. 모자이크 해왔어야 됐네. 정답인가요? 로봇 아닙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이게 AI 데이 관련해가지고 로봇 아니야? 그냥 딱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 저 같은 경우에서도 AI 데이 관련해서는 로봇이 기대감이 가장 컸던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AI 데이 관련해가지고 로봇이 핵심 포인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그건 이제 차차차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에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이제 이 로봇에 대한 외모를 공개를 하면서 이런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이미지를 봤을 때에
이전에 이제 2000년도 초 정도였던 것 같아요. 2003년도인가 2004년도 정도에 혹시 아이로봇이라는 이 영화 혹시 이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를 봤을 때에는 로봇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막 안에 이렇게 막 선들도 보이고 막 부품들도 보이고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뭔가 좀 투박하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로봇이 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 사진을 딱 봤을 때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최근에 이 영화에서 좀 봤을 때 로봇으로 좀 출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캐릭터로 보여집니다. 확대까지 되네요. 근데 이번에 출시한 로봇을 봤을 때 이러한 형태로 나왔어요. 네. 이게 이미지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전 그러니까 이 실제 시제품을 공개하기 전에 시장의 이미지로 내어줬었던 테슬라에서 공식 사이트에서 이제 보여줬었던 이미지였는데 실제로 공개를 하니까 10월 1일에 이 AI 데이가 진행이 되니까 이번에 시제품으로 나왔던 게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알만한 네. 거의 고무를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많이 다르다라는 게 이제 좀 확인이 되시죠. 이게 전에 기대감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제 로봇이었습니다. 뭔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형태가 나와주고 있어요. 네. 이게 생각보다 투박합니다. 또 봤을 때 네, 그리고 맞아요. 딱 봤을 때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로봇이 뭔가 상자를 들고 움직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근데 이게 지금 사진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영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로봇이 이렇게 움직여요. 막 이러면서 움직입니다. 뭔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그런 아이가 막 걷는 것 같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네네. 좀 뭔가 느리고 네 뭔가 투박하고 그리고 지금 보셨을 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위에 이렇게 뭐 선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선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제가 선을 딱 그은 대로 이 선이 없으면 이 로봇이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우리가 이번에 오히려 이 기대감이 좀 많이 실망감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네네. 솔직히 저는 이 그걸 기대하셨나요? 전 이런 거를 이렇게 우리 트랜스포머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트랜스포머 영화를 봤을 때에는 이러한 이제 자동차가 갑자기 이렇게 막 달려가면서 이렇게 막 로봇으로 변해요. 막 네. 그렇죠? 네, 열려가지고 이렇게 막 열리면서 막 손이 나오고 발이 나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물론 이렇게 완벽한 뭐 트랜스포머 형태로 이렇게 변신 로봇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그 기대감에 대한 매우 놀랄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변신 로봇도 가능하지 않을까? 뭔가 우리에게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한 뭔가 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시제품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고 네, 제 기대에도 못 미쳤고 그냥 딱 상상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왔던 거를 봤을 때 오히려 공개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좀 실망감이 좀 쏟아지는 모습들이 나와줬어요. 네. 지금 주민화 전문가님이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 기사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공개되기 전에는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좀 부자연스럽고 움직임도 좀 불편해 보이고 좀 여러분들의 실망이 좀 쏟아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기사를 통해서 봐도 좀 실망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 같아요, 주민화님? 네, 맞습니다.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마이크가 툭 떨어져 버리네요. 자,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AI 데이 관련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주주총회에서 그렇게 좀 자극적이고 뭔가 좀 강력하게 멘트를 했었던 만큼 기대감이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AI 데이가 진행이 되고 나서 로봇 시제품이 공개가 되니까 오히려 그 공개하고 난 이후에 실망감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감도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셨을 때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이 AI 대에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는 로봇만 알고 있어요. 근데 로봇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장 많이 넣어줬었던 건 이제 로봇이 맞지만 로봇도 있었지만 이 자율주행과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 도조라는 네, 이 슈퍼컴퓨터까지도 이번에 중요 포인트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 주제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율주행에 해당이 됩니다. 네. 로봇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실망감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형태가 나와졌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키워드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야? 아니에요. 계속 들어보시면 됩니다. 뭐 하세요? 뭐야, 땡이야? 이거 아니네요. 자. 아니, 지금까지 계속 로봇 관련주에서 쭉 이야기해 주시다가 갑자기 자율주행이 띡 나오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지 궁금하네요. 아, 좋습니다. 네. 계속 그 기대감을 안고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성공적인 자율주행이 또 되기 위해서는 이 중요한 요건이 있어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 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알고리즘 하드웨어가 있는데 지금 이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미래의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의 쌀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4차 산업 시기에서 미래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우리 다시 질문 앵커님. 네. 반도체는 그러니까 미래의 반도체 쌀인데. 같은 경우에서는 미래의 쌀이다라고 4차 산업 시기에 표현을 해요. 네네. 근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미래의 뭐뭐뭐다라고 뭐뭐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거의 뭐 쌀만큼 중요한 거 아닐까요? 석유? 네. 라는 맞아요. 역시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우리 4차 산업 시기에 있어서 미래의 석유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만큼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알만한 뭐 테슬라, 뭐 애플, 아마존, 뭐 구글, 그다음에 메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들의 이런 데이터들을 축적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죠. 네.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결국에는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축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AI, 인공지능을 훈련시켜요. 학습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너튜브를 보실 때 네. 이게 제가 네, 주식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본다라고 하면은 이 너튜브 자체의 인공지능이 아, 이 사람은 주식을 좋아하는구나 하고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채널을 오히려 상단으로 노출시켜주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면서 네.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우리 이제 이 각자의 사람에게 맞게끔 필요에 맞게끔 어떻게 보면은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그런 우리의 좀 충족시켜준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만큼 좀 상품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질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족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럼 우리는 이 질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질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유입이 많아집니다. 그죠? 단순한 원리예요. 그러면 유입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또 많은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럼 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데이터가 또 축적이 돼요. 그럼 계속 이 선순환이 이어진단 네네.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그만큼 많은 이 실제 주행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우리가 실제 주행한 것처럼 그 데이터들이 쌓여야 된다면 경험이 많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안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운전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이 AI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데이터 경험치가 많아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를 이제 축적을 하고 나서 이 데이터 축적한 걸 이제 기반으로 AI가 학습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이게 실제 이제 뭐 데이터 센터에 이제 탑재되어 있는 그런 인공지능 스스로 이 인공지능 이제 학습을 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게 알고리즘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쪽에서는 이번에 AI 대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은 빅데이터나 아니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좀 성공적인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보다 좀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을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제 쉽게 그냥 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사람을 입장으로 봤을 때 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가 중요하겠죠. 스스로 자동차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뭔가 또 이제 보면서 막 그렇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뇌 역할, 결정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는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이 엣지 컴퓨터 같은 경우에서도 성능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탑재되어 있는 슈퍼컴퓨터
초반에 나와서 또 도조라고 그 컴퓨터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성능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AI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테슬라에서 왜 이렇게까지 자율주행 산업에 집중하는지 정말 진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 규모로 봤을 때 1,300조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집중하고 계시죠? 제가 지난주에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산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 규모가 2050년까지 봤을 때 시장 규모가 약 600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203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1,300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보다도 더 높은 시장 규모를 보유하고 있구나. 우리가 왜 시장 규모에 집중을 해야 되냐? 예를 들면은 시장 규모가 10년 뒤에 1조 정도가 예상이 되는 뭐 산업과 아니면 10조 정도가 예상이 되는 산업과 100조 정도가 예상이 되는 산업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여기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는 시장 규모가 100조 정도가 되는 예상이 되는 곳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시장 규모가 크면 클수록 투자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큰 기대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규모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1,300조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주요국들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를 금지하면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판매량을 이제 판매만 하는 것을 이제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다양한 주요국들이 뭐 2025년, 2030년, 35년, 40년도에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만 판매를 하겠다. 뭐 이제 이러한 내용들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많이 판매가 된다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좀 전초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율주행을 가는데 전기차가 왜 필요할까요? 네, 너무 어렵나? 네. 네,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율주행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전기차가 왜 필요하냐면 네. 자율주행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스스로 운전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보고 판단해서 그렇죠. 여기서 멈춰 여기서 더 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스스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차량이 우리가 하는 역할을 차량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IT 부품들이 거기에 탑재되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이해가 좋습니다. 쏙쏙되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많이 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전기차가 핵심이다. 근데 지금 전기차를 판매하는 걸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판매량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포인트가 중요한 게 이 안에서 이제 전기차와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두 다 판매량이 좀 합쳐진 지금 이제 뭐 지표들인 그 표인데 네. 지금 보셨을 때 2025년 기준으로 1,200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전기차예요. 근데 여기서 이 1,200만 대가 좀 가늠이 안 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딱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비아디 누적 판매량이 이번에 네. 네, 올해 118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됐어요. 테슬라 네네. 같은 경우는 올 누적 판매량을 좀 목표했었던 게 100만 대였는데 이번에 100만 대 조금 못 미치거든요. 근데 BYD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테슬라를 제치고 1위를 했는데 118만 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이 118만 대, 약 100만 대 정도가 되는 전기차를 판매를 했는데 매출이 30조가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러면 1,200만 대면 못해도 12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고 이거에 이제 대한 실제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판매량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된 이제 산업에 있어서 비용 절감 효과를 우리가 좀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제 자율주행 택시가 있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실제 이제 사람이 좀 이제 운행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스스로 택시가 이제 운행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인건비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끼리도 좀 공유가 진행이 되면서 좀 사고 확률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인프라가 이제 좀 갖춰진다라고 하면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효과를 좀 누릴 수가 있을 것 같다. 두 번째 예로 들었을 때는 자율주행 택배 같은 경우에서도 새벽에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또 이제 사고를 당하시는 그런 기사들도 가끔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좀 이제 피곤할 수 있고 좀 그런 이제 위험한 지역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자율주행 택배가 또 이제 운행을 해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농기계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보셨을 때에 실제로 지금 이제 대동이라는 회사 같은 우리나라 대동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 자율주행 트랙터 같은 경우를 현재 이제 개발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지금 보셨을 때에 농기계 같은 경우에서도 자율주행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효과를 또 늘릴 수가 있는 네, 사람들이 이제 지치지만 오히려 자율주행은 네, 지치지 않기 때문에 집중하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테슬라가 좀 이제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목표 중에 좀 이제 하나 일부분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작년에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보셨을 때에 테슬라가 이제 구독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서비스? 구독 서비스. 근데 이 구독 서비스에 있어서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이 유진 학생 같은 경우에서는 네. 실제 테슬라 차량을 구매를 할 때에 자율주행을 이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네. 1,00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 옵션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할 거예요?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더 내서 옵션을 추가해야만 자율주행을 이용할 수 있대요. 그럼 하실 거예요? 너무 비싼데요? 고민이 되죠. 왜 네. 고민이 되냐? 우리가 실제로 자율주행을 실제 체감되지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위험하죠. 경험하지를 못했잖아요. 그죠? 저도 아직 뭐 믿지는 못하겠지만. 네.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이 좀 이제 자율주행 차량들이 많아지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밖에 나간다라고 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서 거의 한 10대 중에 한 5대, 6대 정도는 전기차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갔을 때에 이 도로에 갔을 때 10대 중에 한 대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지금 굉장히 많이 또 나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또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우리가 또 이제 많이 경험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1,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내는 거는 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이 테슬라에서 어떤 서비스를 진행을 하려고 하냐? 월 구독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해요. 월 30만 원 정도만 더 낸다라고 하면은 너네 자율주행을 이용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자율주행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신기술이나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될 때 항상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월 30만 원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저렴하다라고 아니면은 난 30만 원 정도 내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네 지금 이제 이 테슬라가 현재 좀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목표 중에 좀 하나가 우선은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만큼 데이터가 많으니까. 네, 그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만 주목을 하고 있냐? 그거는 아닙니다. 네, 우리 국내 LG전자 같은 경우에서도 자율주행 현재 시장 공략에 본격화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서도 자율주행을 위해서 23억 달러 정도 중국에 투자를 하는데 지금 원화로 봤을 때에 이게 한 3조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만큼 적극적인 투자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 지금 봤을 때 카카오나 KT 같은 경우에서도 현재 자율주행 시장에 뛰어드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로 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돼가지고 모비라이라는 기업이 이제 곧 상장한다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모비라이가 현재 시장에서는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있냐? 자율주행 선두주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지를 보게 됐을 때 이렇게 사진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사진을 봤을 때 이게 실제 모비라이 지금 이제 운전, 네, 자율주행이 이제 시스템이 테스트 지금 주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사진이 무엇이냐? 이 차가 갓길에 지금 주차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지금 사람이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리는 것을 자동차가 스스로 인지를 하고 지금 보셨을 때 이렇게 쭉 피해가는 거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피해서 갑니다.
그런만큼 스스로 판단을 하고 직접 자동차가 본 거예요. 보고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만큼 현재 굉장히 좀 모빌아이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에서 선두주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지금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의 상장을 어떻게 보면 앞두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장을 했을 때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기대감이 2020년 전 세계 IPO 중 최대 규모다라는 기대감까지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정말 이 주요 기업들이 모두가 다 좀 주목하고 있는. 근데 앞으로 35년 정도에 1,300조 정도의 시장 규모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 시장의 힌트를 확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역시나 오늘도 정말 많은 정보를 가득 담아 오셔가지고 방송 안에 이제 미남 쌤이 준비하신 내용들을 다 들어보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빈 쌤도 또 강의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미남 쌤의 이제 나머지 뒷부분에 대한 강의는 이제 또 히든 강의로 또 준비하셨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또 수강 신청을 받을 텐데 2주차 이제 히든 강의에서는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는지 미남 쌤이 한번 직접 이야기해 주시죠. 오늘 이제 못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리고 방송이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시간적인 이제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한 이제 부분들도 있어서 추가적인 이제 산업 내용들과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이제 속해 있는 핵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종목들 우리가 관심 종목까지도 좀 이제 추리는 거를 목표로 현재 시장의 힌트라는 과목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히든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 안에 이제 못다 했던 이야기들 히든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수강 신청이 시작이 됐습니다. 수강 신청 방법은 아래 자막으로 나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늘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불개미 주미남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비번은 이번에 7575 눌러주시면 주미남 쌤의 이제 히든 강의 수강 신청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제는 천조 시장을 준비하는 핵심 산업과 종목에 대한 분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 기업에 대한 핵심 정보 X파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꼼꼼하게 강의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선착순 50분 수강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55명 입장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입장하셔서 주미남쌤의 오늘 못다했던 뒷이야기 강의까지 꼭 챙겨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어서 이제 수빈쌤의 강의를 바로 또 이어가 볼 텐데 수빈쌤 남아있는 시간이 또 이제 얼마 없습니다. 오늘 어떤 강의 준비하셨는지 본격적으로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준비한 게 많은데 네. 말을 어떻게 1.5배속으로 해야 될까요? 좀 빠르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빠르게 한번 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과연 우리가 그래 우리 주민함쌤이 알려주시듯이 유망산업은 내가 어느 정도 알겠어. 시장에서 알려준 힌트를 가지고 내가 이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될 건 알겠어. 근데 그중에 어떤 기업을 내가 투자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네. 그 대장주를 발굴하는 저만의 좀 팁을 좀 전수해드렸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죠?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고객에게 판다라 그랬습니다. 네. 그죠? 기억나시죠? 네네. 첫 번째, 그러면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은 우선 핵심 기술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기술력 말씀드렸고요. 네. 두 번째, 많이 만들어야 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그 생산력, 얼마나 많은 생산 공장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아무리 내가 좋은 제품 많이 만들어도 팔 고객이 없으면 그쵸. 말짱 도루묵이다. 네. 세 번째는 고객사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 네 번째가 그래서 결국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매출적인 측면인데 자 근데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아하 이런 부분은 이제 알겠으니까 조금 더 이 유망산업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투자를 할지 그 투자 시기에 대한 노하우도 좀 전수해 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들도 좀 받아서요 오늘은 그 부분 좀 전수해 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즉 시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다룰 때는 요 사이클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이클은 제가 오늘 산업 그 사이클에 대한 이미지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부터 한번 보고 설명 드려볼게요. 네.
자, 산업이 앞으로 점점 새롭게 발전함에 따라서 나오는 큰 네 가지 순서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일단은 현재 시장에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제품, 새로운 산업이 찾아오는 그 도입기 1번 단계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제품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쓰게끔 돼서 성장하게 되는 본격적인 성장기. 3번이 야 이거는 진짜 안 써서는 안 돼 라는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면서 유행화가 되는 성숙기. 네 번째는 더 이상 이거를 이제 더 우리가 모든 이가 이걸 다 쓰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더 쓸 곳이 없는데 하면서 산업 자체가 점점 쇠퇴하는 쇠퇴기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 학생 여기 네 가지 순서 네. 중에서 우리가 네.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네. 몇 번의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성장기.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네. 올라갈 곳에 투자를 해야지 떨어질 곳에 투자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미 대유행이 시작된 3번의 성숙기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산업 자체가 올라가기보다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쵸. 그때는 좀 매도를 하고 웬만하면은 첫 번째 도입기 아니면 두 번째 성장기. 사실 이 성장기 때 투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 그러면 그 도입기랑 성장기가 난 조금 더 궁금해요.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자, 도입기는요. 일단은 시장에 제품이 처음으로 소개되는 거예요. 가령 최근 시장에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요즘에 야 메타도 만든다라고 하고 애플도 만든다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막 돈을 많이 번 대기업들이 이 제품, 이 디바이스를 자꾸 만든대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게 좀 착용하는 거거든요. 차세대 스마트폰으로 조금 막 부각받고 있는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메타버스. VR? 네, 맞아요. 이 메타버스 디바이스가 이제 막 사실 시작한 단계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메타버스 디바이스 혹시 쓰고 계시나요? 저요? 아니요. 안 쓰죠. 저도 사실 네. 안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거를 이걸 무조건 써야 돼? 딱 내가 와닿게 필요하진 또 않고. 근데 뭐 게임 이런 걸로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너무 비싸. 맞아요. 비싸서 우리가 이걸 사실상 쉽게 쓰진 어렵다. 근데 이런 산업에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도입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시기에는 많은 이제 기업들이 돈을 막 벌지는 못해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쓰여지는 많은 비용들이 사실 들어가는데 그거를 쓰는 사람들이 고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풋 대비 아웃풋이 없어서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벌진 못한다. 그리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걸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 비용, 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보통 이러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첫 번째 도입기 때는 네. 매출이 발생은 하긴 하는데 그 폭이 작고 그다음에 이익이 적자예요, 적자. 네, 그렇죠. 네. 여기저기 발벗고 나서서 내가 이번에 네. 이거 새로 만들었는데 이것 좀 써보세요. 영업 뛰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영업에 필요한 비용 때문에 사실 이때는 돈 벌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이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좀 많아요. 어떠한 기회가 있느냐. 이때는 사실 기대감이 큰 기업들, 그러면서 시총이 좀 작은 기업들. 이때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 적자이기 때문에 야 너가 돈 잘 버니? 내가 돈 잘 버니? 이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야 너는 그럼 어떤 기술력이 있어? 너는 누구랑 지금 같이 기술 개발하는데 이런 대기업과의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 기대감을 받아서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빡 올랐다가 금방 꼬꾸라지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슈에 민감하지 않다면 투자하시는 게 좀 굉장히 까다로운 시기가 네. 될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초반에 메타버스 네. 관련주들이 그랬었어요. 기대감을 먹고 막 몇백 프로 막 올라갔었다가 네네. 다시 원위치로 왔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성장기로 가기 전까지는 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웬만하면 방망이를 짧게 잡고 시총이 작은 기업들 위주로 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장기인데 이때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대장주가 이제 나오게 되는 시기입니다. 성장기는 시장에서 제품 수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업들 위주로 쓰다가 고객들한테 일반적인 개인들한테도 쓰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성장기다. 이 시기 때는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좀 제품이 시중에 좀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대기업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치고받고 막 경쟁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가격 경쟁에 대한
흐름을 펼쳐지면서 제품이 비쌌던 게 점점 싸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메타버스 디바이스 기기가 뭐 100만 원, 300만 원 했던 거에 네. 서로 간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싸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마진을 남길 생각보다는 당장에 내가 더 많이 팔 생각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거 내가 한번 써볼까? 했다가 가격이 싸지니까 그래 오케이 내가 써봐야겠다. 이참에. 네. 네. 이참에 써봐야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나왔다. 아까 우리 미남쌤이 한 차례 강의하던 중간에 네. 전기차도 사실 우리가 한 시중에 10대 중에 한두 대 쓰다가 지금은 5대 넘게 보여진다라고 했잖아요. 처음이 그런 식이에요. 처음이 저게 과연 내가 필요한가?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사야 돼? 하는데 보조금도 준다고 하고 점점 이제 싸지고 실제로 내가 내연기관차 타던 거 대비 더 효율이 좋다라는 거를 인지한 이상 이거는 이제 본격적 유행이 시작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막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들이 막 수백 프로 막 날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미 전기차 2차전지는 그 시기를 지났고 그렇죠. 지금 이제 새롭게 투자해야 될 시기인데 그러면 과연 어느 산업이 이 도입기 내지 성장기에 있느냐. 네. 일단은 우리 미남쌤이 알려주셨던 산업이었던 오늘 그 자율주행도 보시면 우리 주변에 보면 자율주행차 사실 많은 사람들 쓸까요? 한 10대 중에 한두 대? 있을 거 있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도입기다. 도입기.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차분하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놓다가 있다가 본격적인 성장기가 왔을 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면 좋은 시기다. 가령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인 성장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로봇 같은 경우에선 이제 대장주가 큰 퍼포먼스를 보여줄 만한 시기구나. 네. 여기에 이제 집중하면서 조금 더 수익률을 크게 가져가는 이런 매매가 좀 필요한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실 게 그러면 본격적인 성장기는 어느 시기에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것들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네, 궁금해요. 왜냐면 살짝 좀 헷갈리실 좀수 있을 애매하죠. 것 같아요. 네, 애매하죠. 뭔가 이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분명. 네네. 이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피처폰 알죠?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폴더폰. 그거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는 또 스마트폰에서 메타버스 디바이스로 이제 막 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 디바이스를 쓰지 못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한테 크게 필요하지 않고 비싸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한테 그 정말 필요로 하는 단계에 접어들어야 돼서 고객들이 진짜 지갑을 여는 시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가격이 어느 정도 기존에 우리 스마트폰 쓰던 거랑 비교를 했을 때 경쟁력을 갖추는 시기까지는 내려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성장기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내가 수빈쌤이 알려줬었던 이 대장주 찾는 팁에 대해서 대장주를 뽑아놨는데 네네. 아니 글쎄 이 대장주가 적자가 아니라 흑자고 계속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면은 그 시기는 성장기일 가능성 높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대장주를 잘 뽑아놓으셨다면 수익을 키워가야 되는 단계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퍼즐들을 잘 그려보시면서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가고 있는 산업이 나왔을 때 대장주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막 에코프로비엠, LNF, LG화학 이런 것들을 지금 부러워할 때가 아니다. 네. 충분히 우리도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지금 현재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가고 있는 산업 가운데서 수빈 쌤이 보고 계신 쪽은 메타버스 이쪽인가요? 메타버스는 시기가 조금 이르고요. 이른가요? 일단은 지금 말씀해주셨던 로봇, 로봇 아니면 자율주행, 그렇죠? 자율주행 뭐 이쪽이 아무래도 좀 눈여겨 보여지고 좋네요. 있다. 오늘 그 미나우 쌤이 안 그래도 자율주행 이쪽에 대해서 앞전에 강의를 해주셨고 또 뒤이어서 수빈 쌤이 도입계 성장기로 가고 있는 섹터에 좀 집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미남 쌤의 좀 뒷 이야기가 굉장히 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남 쌤의 히든 강의 오늘 진행됐던 강의 뒷 이야기 뒷 강의는 선착순 50분에 한해서 좀 집중적으로 과외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지금 너튜브 실시간 댓글을 보니까 그 히든 방송 강의가 검색이 안 된다라고 써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오류 그 어플리케이션에 오류가 있었죠. 그렇죠. 이번 주말에 좀 이슈가 네. 있었죠. 많은 분들이 좀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지금 여기죠. QR코드를 직접 이제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또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그 방법을 활용해 보시면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번거롭더라도 네. 이게 선착순 55분밖에 맞습니다.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네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함 조금 이겨내서 하시면 선착순에 참여하셔서 강의 또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남쌤 히든 강의 지금 QR코드를 통해서 선착순 55분만 또 입장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진행이 되죠? 수요일 저녁 8시에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오늘 설명해 주신 자율주행 섹터에 관련해서 기업에 대한 핵심 정보 X파일을 또 공개하신다고 하니까 매주 단 한 번 있는 이 라이브 특강 놓치지 말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빈쌤에게 또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장을 굉장히 잘 분석하시잖아요. 분석을 하실 네. 때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짚고 가야 한다. 수빈쌤의 시장을 분석하시는 방법,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시장을 분석하는 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뭐 하나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좀 중요한 건 아무래도 조금 더 넓게 크게 보셔라. 네. 너무 이제 편협적인 것만 보시다가는 큰 그림에서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이것만 해결되면 시장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막 쉽사리 들려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만한 좀 넓은 범위에서 좀 봐야 되는 관점이 있다. 네네.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네. 돈의 흐름이다. 라는 것들을 좀 얘기 드리고 싶네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쌤들이 계시는 것 같고요. 그쵸. 시장에 진짜 정보가 너무너무 많고 오늘 그 쌤들이 뽑아오신 기사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정보를 찾고 또 그 안에서 주도 섹터를 찾고 어떤 거를 또 투자해야 될지 그런 걸 찾아가는 방법들을 저희가 이제 쌤들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TV방송에서 진행되는 특강 그리고 쌤들의 쪽집게 강의까지 놓치지 말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업쌤 근데 오늘 내일 모레죠. 수요일에 준비하신 그 히든 강의에서 혹시 종목도 공개가 되나요? 지금 2주차 강의가 마감이 됐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거에서도 있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내일 방송을 한다 하더라도 오늘 수강 신청으로 끝나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뭐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시고 나서 이제 수요일 날에 진행이 되다 히든 강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내일 말씀드리는 거에서도 제가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내일 강의 관련해서도 관심 종목이 나올 텐데 그것도 아마 수요일 날에 제가 함께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히든 방송을 통해서 또 종목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히든 방송 쪽집게 강의를 통해서도 많은 강의 들어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수빈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네. 꼭 지금 시장에서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네. 진부하지만 힘내시라고. 제가 그래도 TV방송뿐만 아니라 네. 지금 또 너튜브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힘이 되게끔 많은 정보 좀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이 힘든 시장을 좀 이겨내서 또다시 또 환호할 수 있는 시장까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자니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 화면에 나갔다시피 여러 명의 쌤들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시니까요. 언제나 어려움,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늘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오늘 수빈쌤과 미남쌤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를 들어봤고요. 쪽집게 강의 수강 신청하신 분들은 강의도 놓치지 말고 참여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교시에서는 범쌤과 채코치님의 강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10분간 휴식 후에 2교시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